마음을 다해 호흡합니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그냥 즐기면 됩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게 하고 온전히 살아있음을, 그 놀라움을 느껴보세요. 살아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 모두 몸을 지나치게 혹사시키고 긴장하게 만들고 통증이 쌓일 때까지 밀어붙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신경을 호흡에 집중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이해하고 느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마음이 풀리면서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화해의 몸짓이고 사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스함을 안고 온 라디오 금천 김호경의 기차와 소노무 91화 유료입니다. 오프닝 멘트는 틱낙한의 책 삶의 지혜에 있는 마음챙김의 글입니다. 현대인은 자극에 즉각적이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데 익숙하다고 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에 익숙해지면 자아와 관련된 것을 감정이나 행동으로 연결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사고의 틀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 챙김과 운동으로 건강을 지킵시다.
좋은 생각, 위로, 서준호. 한 초등학교로부터 교직원들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운영해 달라며 연수 요청을 받았다. 연수를 마무리할 즈음 나는 선생님을 모두 일어나게 했다. 그런 다음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 눈을 마주 본 상태에서 내 말을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도록 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난 1년간 많이 힘드셨죠? 저도 참 힘들었어요. 제가 선생님에게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아주게끔 했다. 선생님들은 처음엔 어색함과 쑥스러움에 어설피 웃거나 손을 멈칫거렸지만 곧 등을 토닥이는 모습들을 보였다. 안아주기가 끝난 뒤 또 다른 선생님과 마주보게 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따라 말하게 했다. 선생님 짝이 되어 반갑습니다. 힘들 땐 저와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 마음을 내어드릴게요. 다가올 새학기 힘내세요. 선생님에게 힘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은 서로 안아주고 상대방을 위해 잠시 머물러 줬다. 한 번 더 짝을 받고 서로의 눈을 보고 두 손을 마주 잡았다. 선생님 짝이 되어 기쁩니다. 가끔 나와 달라서 답답할 때가 있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저도 애쓰고 있답니다.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협력하면 더 나은 결과가 만들어지지요.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연수는 끝났고 선생님들은 미소 띈 얼굴로 자리를 떠났다. 이후 그 학교 선생님들 관계가 더 좋아지고 서로 눈을 바라보고 했던 말을 때때로 주고받으며 생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좋은 생각에 위로였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일이지요? 가끔 가족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캠페인을 집에서도 해야겠어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생각한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오경희의 일기. 스티로폼 상자에 가득 들어있는 것은 홍가리비다. 아들의 여친은 홍가리비를 선물하였다. 밖에서나 먹을 수 있는 홍가리비. 손질된 가리비만 먹다 손질을 하게 되었다. 홍가리비에는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었고 가리비 껍질 사이사이를 한 개씩 손질을 해야만 가리비의 예쁜 모습이 나타났다.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 교육시키는 거야? 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가리비를 3분의 1 정도 씻고 나니 귀찮아졌다. 하루에도 수백 번 변하는 내 마음 중에서 귀찮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었다. 어른이 되며 내 마음을 알아가는 길에 서 있어요. 호호호. 라디오 금천 김호경의 기차와 소나무 91화 위로였습니다. 기술의 포퍼즈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여러분 사랑합니다.